애초에 약 디자인 자체가 그렇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쓰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것이 밝혀졌어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뽕피리님이 질문 주셨어요. 미녹시딜 하루에 두 번 발랐는데 하루에 두 번씩 바르기엔 너무 떡지고 거슬려서 저녁에 한 번만 발라도 상관없나요? 더 빠질까 무서운데 라고 질문 주셨어요. 일단 약효만 보면 두 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애초에 약 디자인 자체가 그렇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쓰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것이 밝혀졌어요. 약 설명서에 나온 대로 쓰시는 게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근데 이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하시니까 이제 사선책으로 가는 거죠.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지만 불편하시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쓰세요. 근데 두 번 쓰는 것보단 당연히 좀 떨어질 거예요. 뭐 한 70% 수준 정도로 보면 될까요?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쓰시는 걸로 하시고 너무 좀 아쉽다 싶으시면 아침에는 이제 엘크라넬이라는 약간 보조제가 있거든요. 바르는 약 그런 약들이나 혹은 헤어 토닉들 제품 나와 있는 거 미녹시딜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사용감이 그렇게 떡지는 느낌이 좀 줄어드니까요. 그런 거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미녹시딜 중에서도 약간 폼 형태로 된 게 있거든요. 거품 형태로 나와서 이제 액체가 아니라 그게 조금 덜 떡져요.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